안녕하세요, 양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포즈 플러스 메탈 시리즈 용자왕 가오가이가 제품입니다.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추석 전에 받을 수 있었던 제품인데 하필 또 태풍이 오는 바람에 일단 이 제품 진짜 요새 너무 핫하죠. 구매하신 분들도 엄청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그 용자왕 가오가이가가 사실 초합 규모는 가동성이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 포즈 플러스 가오가이가 제품은 이제 변신 합체가 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어마어마한 가동성을 보여줍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희생되는 부분들이 조금은 있어요. 이제 라이너 가오가 합체될 때 이제 작중의 재현을 못한다는 거? 뭐 그 정도? 그래도 물론 당연히 단점도 있고요. 장점도 많은 그런 친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포즈 플러스 용자왕 가오가이가 제품의 리뷰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동봉된 부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주먹진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파츠가 동봉되어 있고 이렇게 손가락 벌려준 파츠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오가이가 합체 모드 시에 전지가동 가능한 그런 손가락 들어가 있습니다. 전지가동도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가이가 상태일 때 드릴 가오를 장착해줄 수 있는 이런 부품들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베이스라고 부르기엔 조금 가짜는 그런 거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이거라도 있는 게 어디냐 싶은 그런 베이스 합금 같기도 하고 쓰댄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프로텍트 쉐이드 이펙트 파츠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넣어준 거는 진짜 정말 잘해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스텔스 가오나 뭐 라이너 가오를 합체하거나 이제 가이가 등판에 스텔스 가오를 장착해 줄 수 있는 그런 부품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이렇게 또 많아요. 헬앤드 헤븐 자세 할 수 있는 그런 손가락 파츠 하나 들어가 있는데 디테일이 막 살벌하지는 않아요. 손가락 쪽을 조금 더 파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이렇게 프로텍트 쉐이드 할 수 있는 손가락 파츠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페이스 파츠 소리 지르고 있는 듯한 가이가의 얼굴 뭐 이런 거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디바이딩 드라이버 디바이딩 드라이버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매트하고 탁한 주황색 계열입니다. 이제 초합금원 같은 경우에는 되게 뽀얀 주황색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되게 탁하고 매트하네요. 도색이 따로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뭐 이런데 빼고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렇게 앞에 분리까지 되는 그런 디바이딩 드라이버 하나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움직여서 장착해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푸슉 하고 눌리는 그런 기믹은 없네요. 그게 또 원작 재현의 묘미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멋있고 날카롭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체적인 디테일 한번 빠르게 한번 보실게요. 얼굴 정말 멋있게 잘 들어가 있는데 여기 윗부분이 나중에 변신하거나 할 때 집어넣었다가 빼는 그런 식으로 많이 쓰는 부위인데 이렇게 넣었다가 뺄 때 손톱으로 하시면은 이렇게 도색이 까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 주셔야 되고 처음에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청 같은 거 덧대서 올리고 내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갈레온의 얼굴 정말 멋있게 잘 들어가 있고요. 사자가 초합구몬보다 조금 더 늙었어요. 초합구몬은 조금 젊은 사자였다면 얘는 조금 삭은 듯한 그런 얼굴 잘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뽀얀 흰색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외장 장갑 같은 경우에는 도색으로 뽀얀 흰색 들어가 있는데 이쪽 안쪽이나 조금 노란색처럼 보이는 플라스틱들은 사출로 나온 느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황변 같은 것도 조심해 주셔야 되고 화면상으로는 엄청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실제로 보면은 조금 누리끼리 해요. 전체적으로 완전 뽀얀 흰색은 아니고 대신에 이렇게 도색이 변색 안 되고 좋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합체하고 이럴 때 조금 까지는 그런 단점은 있네요. 그래서 드릴 가오에 넣어주시고 빼실 때 항상 도색 까짐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굉장히 세련되게 잘 나왔습니다. 초합금원이 조금 원작 재현은 좋지만 밋밋하다면 조금 더 세련되고 멋있게 요새 스타일로 잘 나왔는데 얼굴이 너무 작아요. 다른 데는 우락부락한데 물론 합체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이 작네요. 이건 실제로 보셔야 돼요. 화면상으로는 많이 티는 안 나서 이렇게 등판도 정말 깔끔하게
블랙 도색이 진짜 고급지게 유광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통 합금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스텔스 가오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야, 이게 어디 봐서 스텔스 가오냐. 진짜 멋있고 세련되게 잘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근데 이 갈레온의 옆에 갈기가 되는 부분이 볼관절로 되어 있는데 제 거는 굉장히 잘 빠지네요. 뭐 일부러 저렇게 설계한 건지. 어쨌든 이렇게 덕트도 진짜 멋있게 잘 표현이 되어 있고 클리어 파츠 안 속에 저런 디테일까지 살려줬고요. 진짜 전혀 심심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안쪽도 진짜 멋있게 잘 들어가 있는데 갈기 있는 이 부분이 조금은 너무 정직각으로 이렇게 설계되지 않았나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 이런 포인트 도색도 진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이런데 안쪽에 몰드나 포인트 도색들 진짜 기가 막히게 해놨습니다. 미쳤다. 진짜 아예 각 잡고 만든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라이너 가오. 와, 짜리몽땅해요. 진짜 굉장히 많이 짧아요. 이게 나중에 이렇게 연장돼서 이제 초합구멍처럼 통과 기믹은 없지만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어깨가 조금 더 넓었으면 더 멋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일단 라이너 가오는 조금 짧습니다. 그 다음에 죽인다 이거죠. 이런 기믹 좋아요. 오우. 어쨌든 바퀴는 따로 굴러가는 거 없고요. 안쪽에 합금 군데군데 보이고요. 대신에 많이 묵직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드릴가오. 드릴가오도 역시 블랙 도색이 진짜 미쳤습니다. 와, 이 블링블링한 거 보세요. 자, 포인트 도색도 정말 잘 들어가 있고 이 고급진 블랙 도색 그리고 여기 발바닥 끝에는 합금. 다른 데는 합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여기 밑에만 조금 무겁고 다른 데는 조금 플라스틱이 가볍다 그래야 되나? 좀 텅 빈 플라스틱 느낌? 조금 막 쫀쫀한 그런 느낌이 없어요. 저도 뭐 플라스틱 전문가는 아니라서. 어쨌든 여기 앞에 드릴은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궤도는 살짝 연질 재질로 되어 있어요. 이 궤도가 따로 돌아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 궤도 안쪽도 합금으로 들어가 있고요. 아, 진짜 이 도색 미쳤다. 블랙 도색 그리고 검, 골, 민트, 빨. 야, 이거는 치트키죠. 근데 여기 드릴가오 안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합체해 주는 데가 있는데 플라스틱이 되게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손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이가의 소체 무게는 402g 정도의 무게가 나오고요. 크기 같은 경우에는 저기 뿔 끝까지 약 22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텔스 가오의 무게는 186g 정도. 그리고 폭은 약 29cm 정도로 전혀 작은 크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드릴 가오의 무게는 310g 정도. 그리고 양 옆으로 약 18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너 가오의 무게는 약 113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약 23c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포즈 플러스 가이가 그리고 초합구멍 가이가와의 비교입니다. 확실히 초합구멍 갈레온이 얼굴은 조금 더 용맹스럽게 잘생겼어요. 조금 늙은 듯하고. 그리고 비율 자체는 사실 비슷한 크기와 비슷한 길인데 얼굴은 비율이 확실히 초합구멍 쪽이 훨씬 더 잘 나왔고요. 대신에 디테일적인 면은 포즈 플러스를 욕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정말 너무 멋있게 잘 나왔고. 그 다음에 드릴가오. 드릴가오는 저는 초합구멍 쪽에 한 표를 좀 주고 싶어요. 뭔가 좀 그 단단하게 쪼매진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궤도 돌아가는 거. 야, 이런 디테일까지 살려준 초합구멍. 그래도 역시나 이런 도색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포즈 플러스를 따라올 수가 없네요. 아예 궤도 모양 자체도 완벽하게 달라져 버렸네요. 위에 이런 운전석 같은 것도 거의 표현이 안 되어 있고 발바닥도 조금 짧은 듯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텔스 가오. 스텔스 가오는 초합구멍도 멋있지만 역시나 포즈 플러스가 디테일은 죽이네요. 몰드나 이런 뒤에 이런 표현들, 스탠드 받침대가 있는 거, 이런 거는 초합구멍 쪽에 한 표를 더 주고 싶고요. 그래서 스텔스 가운은 좀 뭐 이런 느낌. 진짜 너무 차이난다. 그 다음에는 라이너 가오. 확실히 초합구멍 쪽이 조금 더 길어요. 그리고 바퀴 기믹도 들어가 있고 바퀴처럼 보이는 그런 디테일 들어가 있는데 이런 창문 표현,
이거는 초합금원이랑 좀 비교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완벽하게 그냥 거의 다른 제품으로 나온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아는 가오가이가지만 아예 완벽히 다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보는 거고 이렇게 안쪽 디테일도 조금씩 다르고요. 확실히 초합금원 쪽이 더 무거워요. 이름에 걸맞게. 그래서 일단 동봉된 이 부품 안쪽이 살짝 스펀지 비슷하게 말캉말캉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 상태로 그냥 가운데를 이렇게 꾹 끼는 거예요. 아니 뭔가 장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저런 스펀지 같은 걸로 쪼아주는 거예요. 기스나지 말라고. 끝! 그 다음에 이렇게 스텔스 가오 안쪽에다가 저 구멍에 맞게 이 덮개도 따로 동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잘 껴주고 뭐야 굉장히 잘 빠지네요. 이렇게 딱 제대로 고정시켜주고 안쪽으로 방향 맞게 꾹 눌러서 조인트 맞게 해주면 이런 식으로 스텔스 가오랑 라이너 가오 합체해서 갈 수도 있는데 라이너 가오가 좀 짧죠. 그래도 멋은 있어요. 절로 가. 이렇게.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조금 크기가 작아졌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 베이스 파츠를 끼워준 상태로 안쪽에다가 이렇게 가짜는 베이스 꼭 껴주면 끝. 아니 왜 넣어줬을까요? 좀 이렇게 세울 수 있게 해주면 더 좋았을 텐데 물론 거의 다 가오가이가 합체 상태로 놔두실 거지만 이렇게 불안한 베이스를 왜 넣어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 저기 조인트 구멍에 맞게 양쪽으로 딸칵 하고 껴주면 이걸 지탱을 합니다. 초합금 못하네. 지탱은 조금 힘들어요. 이게 초합금원도 그렇지만 발목이 조금 합금볼 관절인데 좀 약해서 그냥 뒤로 넘어가네요. 이런 식으로 좀 무게중심 잘 해주면은 이렇게 잘 버텨주는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던 이 부품은 이렇게 딱 분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가위가 손 살짝 벌려주고 안쪽에 꾹 껴주고요. 그 다음에 방향에 맞게 조인트 이런 식으로 꾹 하고 껴주고 이쪽 안쪽에다가 여기 부품 이게 조금 세요. 그래서 꾹 잘 껴주면은 그리고 드릴 가오 살짝 분리해 주고요. 여기 조인트 내려주고 안쪽에 있는 이 부품 눌러주면서 발목 살짝 빼주고요. 그리고 여기 조인트 그대로 맞게끔 이렇게 꾹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드릴을 장착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걸 버텨요. 야 이렇게 들어줘도 좀 버텨요. 조금 버틸 수 있습니다. 초원은 아예 못 버텨요. 그래도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거 정도. 왜 팔꿈치는 라쳇을 안 넣어줬을까요? 다른 데는 굉장히 빡빡한 라쳇이기 때문에 고정성이 굉장히 좋은데 팔꿈치까지 라쳇이었으면 이런 드릴을 장착하고도 굉장히 많은 포즈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거의 못 버틴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무거운 걸 버티는 게 신기한 거긴 해요. 어쨌든 이렇게 연출해 줄 수 있다는 거. 물론 관절 강도 같은 경우에는 개체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염두에 두고 봐주시고요. 일단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발목, 그 다음에 발가락 거의 버티는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만 무게중심이 앞으로 내려오면 그냥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발가락 접히면서 발목도 꼬꾸라지면서. 근데 뭐 가위가로 놔두실 분은 거의 없으시잖아요. 뭐 두 개씩 사신 분 아닌 이상 어쨌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중에 변신 때문에도 이렇게 뒤로 빼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장갑 이렇게 살짝 올려주고 여기 팔뚝을 올리면 같이 조금 어깨 장갑이 딸려 올라가는 그런 기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먼저 올려준 다음에 이렇게 올려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어깨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관절, 그 다음에 팔꿈치 안쪽의 관절은 합금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거의 다 접히는 관절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손목은 이런 식으로 살짝 뒤로 제껴줄 수 있고요. 안쪽에 볼관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는데 굉장히 잘 빠져요. 고정성도 거의 없어요.
여기 위에를 조금 더 파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살짝 접어줄 수 있게 만들어준 거 좋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깊게 만들어주든가. 깊지를 않아서 그냥 굉장히 잘 빠져요. 아, 이거는 설계 미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 다음에 얼굴은 이렇게 360도 안에 불관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허리, 살짝 부드러운 라체 관절로 들어가 있는데 고정성은 막 엄청 좋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 안쪽에 합근 파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라체 관절로 한 3클릭 정도 허리를 숙여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절까지 넣어줬네요. 굉장히 빡빡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이렇게 스커트 앞에 피해주고요. 앞으로 요 정도, 그 다음에 뒤로는 뭐 걸리는 부분만 이렇게 조심해주면 이런 식으로 뻗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벌리는 관절도 라체 관절 굉장히 튼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관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가오가이가로 합체했을 때도 여기로 관절이 거의 다 쓰이는 거기 때문에 좋아야 돼요. 근데 얘네가 이 허벅지, 와, 허벅지 돌아가는 관절까지 이렇게 라쳇을 넣어줬습니다. 근데 뭔가 도색가루가 떨어지네요, 무섭게. 아,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에도 위에서 라쳇, 밑에서 라쳇, 그래서 이렇게 다 접히는 그런 구조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라쳇 소리 튼튼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갈레온 모드를 할 때는 이렇게 사자가 돼야 되니까 관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안쪽에 발목은 합근 볼관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부드러워요. 뭐 순접 코팅을 해서 빡빡하게 해줘도 되지만 아직까지는 너무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발가락 이렇게 접어줄 수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매우 부드러워요. 그리고 발목은 이렇게 살짝살짝 안쪽에서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관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가이가의 갈레온 변신 모드 한번 해봐야죠. 확실히 한번 변신을 시켜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일 처음 여기 얼굴, 갈레온의 얼굴 살짝 빼서 내려주고요. 여기 어깨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부품 살짝 들어서 딸칵 하고 열어주고요. 그래서 쭉 펴주고 팔은 뒤쪽으로 이렇게 넘겨줍니다. 살짝. 그 다음에 얼굴 살짝 들어서 여기 뒤쪽에 보면 이 부품을 살짝 이렇게 뺄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얼굴 여기 뿔을 이런 식으로 뒤로 넘겨준 다음에 얼굴을 안쪽으로 꾹 하고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꾹 닫아주고요.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다시 닫아주고 여기 갈레온 얼굴 살짝 돌려서 밑으로 내려오게끔 안착시켜주고, 여기 배 쪽에 있던 부품 가지고 와주면서 갈레온 머리 뒤쪽에 조인트 부분이랑 딱 맞게끔 갈레온 머리 살짝 안으로 넣어주면서 꾹 하고 껴주고요. 그 다음에 팔은 다시 올려주고 이렇게 앞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앞발 살짝 내려주고 이 부품 딱 꺾어가지고 앞발을 만들어줍니다. 손등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얼굴 옆에 갈기 쪽 돌려서 위로 올려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돌려서 위로 탁 안착시켜주게 해준 다음에 허리는 180도 이렇게 돌려서 여기 스커트 들고 옆에 부품 빼고, 여기도 스커트 들고 옆에 부품 빼고 내리고, 그 다음에 살짝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다리를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살짝 이렇게 모아주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꼬리는 이런 식으로 쭉 빼서 위에서 살짝 돌려서 꼬리처럼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갈레온의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레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입을 열었다 닫을 수 있고요. 변신이 별거 없어요. 사실 원래 그렇게 변신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앞쪽 고관 쪽 스커트가 조금 더 내려와야 꼬리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이거 뭐 안 내려가네요. 뭐 내려가는 기믹도 없고. 이런 식으로 꼬리가 굉장히 위에 있는 그런 조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관절이야 워낙에 진짜 잘 되어 있으니까 원하시는 포즈를 취해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갈레온 들어갔어요. 나 사자다 하는 듯한,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뭐 나름 깔끔하게 잘 들어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망의 용자왕 가오가이가 합체. 이제 이 합체를 얼마나 시켜보고 싶었는지,
아, 일단 제일 처음에는 여기 발목을 이 부품 눌러서 빼주고 해주셔도 되고요. 그냥도 가능한데 그래도 최대한 도색 까지거나 부러지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드릴 가우 안쪽에 여기 궤도 쪽을 살짝 눌러주면 여기 살짝 걸려 있어요, 양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품이랑 같이 이렇게 쭉 빼주고요. 여기 위에 부품은 이런 식으로 뒤로 넘겨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서 부품 살짝 밀어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드릴 쪽 밑으로 쭉 내려주고요. 그리고 발가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살짝 접어주고요. 그리고 뒤로 이렇게 돌려줄 겁니다. 반대도 동일하게 이렇게 돌려주고요. 허리는 180도 돌려주고 스커트 빼서 이 부품 옆으로 그리고 내려주고요. 여기도 스커트 올리고 빼고 내려주고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이제 드릴 가우를 넣어줄 거예요. 넣어줄 때 이 다리 양쪽 조인트가 안쪽에 보면은 이 회색 이 조인트 안쪽 사이로 양쪽으로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발가락을 저기 안쪽에 원통 밑으로 잘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방향을 잘 맞춰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리도 이렇게 조인트 안쪽으로 꾹 하고 넣어서 안착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딱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안으로 넣어주면서 이 종아리 옆에 양쪽 조인트 그리고 여기 무릎 바로 밑에 쪽에 이 부분이랑 여기 내 부분이 다 만나야 돼요. 그래서 살짝 넣어주면서 방향 맞춰서 꾹 하고 딱 눌러주면 안쪽 조인트들로 인해서 딱 고정이 됩니다. 그래도 도색은 조금 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발바닥 다시 찰칵 연결해주고 이런 식으로 발바닥은 펴주면 되고요. 살짝 안쪽으로 딱딱 하고 눌러주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 부품 눌러서 발바닥 살짝 빼준 다음에 여기 뒤에 눌러주면서 빼고 여기는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안쪽 부품 이렇게 살짝 밀어주고 드릴 딱 내려주고 그 다음에 발가락이 저 안쪽으로 딱 들어갈 수 있게 사실 발가락이 제일 중요해요. 그 발가락만 잘 들어가면 거의 끝난 거라 딱 발가락 넣어주고 안쪽으로 딱 안착되게끔 해주고 발바닥은 이렇게 딱 평평해지게 해준 다음에 안쪽 닫아주면서 이쪽 네 군데 여기 네 군데 잘 맞을 수 있게 꾹 눌러주면서 딱딱 하고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궤도 쪽 조인트들도 다 연결되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발바닥 딱딱 하고 이렇게 펴주면 되고요. 이러면 벌써 다리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한 클릭 정도 해서 자연스러운 연출을 해줄 수 있게 벌써부터 뭔가 조금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위에 같은 경우에는 얼굴 이렇게 부품 살짝 들어주고 갈래온 머리 이렇게 살짝 앞으로 빼주고 이 부품 들어주고요. 팔은 뒤쪽으로 이렇게 보내줄 거예요. 그 다음에 라이너 가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양쪽으로 이렇게 밀어주고 이 부품을 이렇게 빼서 슬라이드 식으로 이런 식으로 딱 빼줄 수 있어요. 양쪽 다 그래서 이렇게 빼주고요. 안쪽에 있는 부품 살짝 이렇게 눌러주면서 위로 가지고 와 줍니다. 그 다음에 이 부품 돌리면서 안쪽에 있는 조인트 맞게끔 딸칵 하고 껴주고요. 반대도 동일하게 돌리고 딸칵 위에 천장 부품이랑 조인트 맞게끔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반대도 동일하게 살짝 빼서 슬라이드 여기도 살짝 빼서 슬라이드 누르고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돌리고 조인트 그리고 돌리고 이렇게 조인트 딱 껴주고 이렇게 어깨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 부분이 앞쪽으로 이게 앞으로 오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품 이렇게 살짝 열어주고 안쪽에 있는 팔 빼주고 돌려주고요. 반대도 동일하게 여기 바퀴 같은 거 열어주고 손톱 딱 걸어서 빼고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어깨 살짝 이렇게 올려준 상태로 안쪽에 거치될 수 있게끔 딱 하고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점인데 이 라이너 가우를 고정하는 게 얼굴이랑 이 양쪽에 이 조그만한 조인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딸칵 고정 넣어서 딸칵 고정 저게 고정이 끝이에요. 저 안쪽에 살짝 그리고 얼굴로 메인 고정 딸칵 이렇게 해주면 라이너 가우에 고정이 완성이 되는데
아, 무슨 팔을 움직이려고 하면은 자꾸 빠지네요. 저 고정성이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고정시켜주고 그 다음에 뒤쪽에 팔 정리해 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스텔스 가오. 아, 이 스텔스 가오의 한 가지 아쉬운 점도 그냥 팔을 이렇게 빼서 나중에 합체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뭐 돌아가고 주먹이 나오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품 이렇게 가운데 있는 거 살짝 빼주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가오가이가의 머리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갈레온 헤드 갈기 쪽은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여기 스텔스 가오 이쪽 부품이 여기 양쪽 팔에 있는 부품에 안착이 될 수 있게끔 해주고 어깨를 살짝 올려놓은 상태로 해야지 이 갈레온에 갈기가 잘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스텔스 가오를 양쪽으로 이런 식으로 벌려준 다음에 안쪽으로 밀어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찰칵 양쪽으로 찰칵 소리 나게 고정해주고 갈기를 가지고 왔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가지고 와서 아 진짜 잘 빠지네 이거. 아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준 건 좋은데 고정성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낀지도 모르겠어요. 해서 갈레온 헤드 옆에 이런 식으로 딱 갈기를 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쪽으로 살짝 눌러서 고정시켜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이가의 이 뿔 한번 또 내려주고 이 가오가이가 얼굴 뒤쪽에 조인트랑 가이가 뒤쪽에 조인트 구멍이랑 맞게끔 꾹 하고 껴주고요. 앞쪽으로 가지고 와주면서 방향 딱 맞으면 얼굴을 밀어서 넣어주면 딱 하고 고정이 됩니다. 이게 얼굴이 막 꾹 눌러도 다시 튀어나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초기 불량이 아닐까 좀 그런 기분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엔진 쪽에 열어서 이렇게 팔을 안으로 수납시켜줬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직접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엔진 위쪽에 부품 이렇게 돌려서 안쪽으로 닫으면서 조인트 맞게 꾹 하고 껴주고 안쪽으로 방향에 맞게끔 딱 하고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딱 엔진 열어가지고 주먹 꺼내고 다시 닫고요. 그 다음에 방향 보고 꾹 하고 눌러주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포즈 플러스 메탈 시리즈 용자왕 가오가이가 제품의 합체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이거 이거 진짜 디자인이 미쳤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진짜 용자왕스럽게 뽑아낼 수 있는 건지. 사실 디자인 리파인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조금 많이 갈릴 수도 있는데 진짜 멋있게는 나왔어요. 하지만 원작 중시를 좋아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역시 초합금은 가오가이가가 조금 더 원작 중시랑은 더 가깝고요. 일단 가까이서 봐주시면은 진짜 포즈 플러스 가오가이가 갈레온의 갈기가 확실히 동글동글해졌어요. 그리고 이 포즈 플러스 가오가이가 같은 경우에는 저 가오가이가 헤드가 얼굴 덮개 부분에 아예 눈이 장착되어 있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너무 안쪽으로 파묻히지 않았나. 그래서 눈이 조금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금 가까이서 봐야 좀 보이는. 이 고개 살짝 숙이고 딱 이렇게 전투 준비하는 것 같은 그런 가오가이가의 자세 정말 멋있게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스커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포인트로 클리어 파츠 정말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혀 심심한 그런 기분이 들지 않는 그런 디자인으로 잘 나와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초혼 가오가이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심심한 맛은 있죠. 밋밋한 맛. 그리고 뭐 드릴도 돌아가고 그리고 일단 이 드릴 가오 자체가 초혼 가오가이가랑은 다르게 좀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들어갈 땐 들어가고 나올 땐 나오고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옆모습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판. 야, 이 스텔스 가오도 진짜 멋있게 잘 나와줬네요. 그리고 이렇게 뒷부분도 깔끔하게 잘 나와 있는데 근데 이렇게 발바닥이 조금 짧아요. 초온이 너무 길어서 그런 건지 그래서 전체적인 비율은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조금은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건가? 아직은 살짝 이질감이 드는 그런 좀 조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손가락을 살짝 빼주고 동봉되어 있는 이렇게 조금 더 커진 손으로 장착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디테일 업이 되는 그런 파츠예요. 이제 일반 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작아서 초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디테일 업을 시켜줄 수 있는데 이러니까 또 더 멋있네. 손가락이 커지니까. 그래서 포즈 플러스 가오가이가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얼굴은 사실 뭐 많이 움직여줄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위아래 이렇게 살짝씩 움직여줄 수 있고 살짝 숙여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텔스 가오는 이렇게 옆으로 살짝 벌려준 다음에 이렇게 뒤로 나측 관절로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걸리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딱 라텍 관절 그래도 될 건 다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갈기 이렇게 올려주고 앞쪽으로 딱 팔을 뻗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헬앤드헤븐을 되게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세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팔이 앞으로 이렇게까지 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 다시 빼주고 그리고 이 기본 손가락에 달려있던 이 부분 이 볼 관절은 다시 빼가지고 안쪽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헬앤드헤븐 손가락 꾹 껴주고 반대쪽도 이렇게 딱 껴주면 이렇게 딱 껴주면 굉장히 어깨가 앞으로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게 헬앤드헤븐 자세가 완벽하게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이어서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살짝 올려줄 수도 있고요. 이 팔꿈치에서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팔은 이 정도로 위로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위로 올리는 관절은 이쪽에서도 한번 올라가지고 라이너 가우 쪽에서도 한번 올라가져요. 그래서 라이너 가우 쪽에서만 이렇게 올려줄 수 있고 위에서 한번 더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360도 돌아가는 관절로 되어 있고요. 팔꿈치는 저 안쪽에 있는 합금까지 가지고 와서 이렇게 거의 다 접어지는 관절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팔을 가지고도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이가 때랑 동일하게 앞으로 한 두세 클릭 정도 딱 꺾어 줄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이 꺾이는 그런 클릭 수는 아닌데 그래도 허리가 이렇게 꺾이는 게 어딥니까. 그 다음에 손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뒤로 넘겨줄 수도 있고 이렇게 디테일 업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굉장히 강도가 스무스하면서 딱 기분 좋은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는 전지 가동 딱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텔스 가오가 여기가 왜 이렇게 접히나 했어요. 아니 이렇게 반으로 접히게 해서 뭐가 좋은 거지 하고 봤더니 이렇게 접고 팔을 이렇게 살짝 올려줘야만 에헤이 허리를 돌릴 때 여기 뒤에 엉덩이 히프 부분 쪽 부품이 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텔스 가오를 살짝 올려주고 팔을 들려준 다음에 허리가 이렇게 돌아가게 해놨습니다. 뭐 맛만 먹으면 더 돌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자연스러운 각도는 딱 여기까지. 확실히 이름처럼 포즈 플러스답습니다. 진짜 가동률이 이게 가오가이가 합체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가동률인가 싶은 정도의 그런 가동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스커트 같은 거 피해주고 가이가 때는 거의 비슷한 그런 관절이라고 보시면 되지만 이렇게 다리까지 이렇게 니킥을 차는 듯한 자세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고요. 여기는 뭐 이제 가이가 때 관절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발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씩 돌아가요. 그리고 발바닥 밑에 고무 박힌 같은 거 들어가 있어서 접지는 확실히 조금 더 좋은 것 같고요. 발목을 안쪽으로 가지고 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는 거 이거는 이제 라측 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거는 라측 관절이 아니에요. 그리고 앞뒤로가 생각보다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움직여지는 편은 아니고요. 앞쪽 발가락 쪽은 좀 뭉툭한 라쳇으로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고요. 그래서 헬 앤드 헤븐 자세를 취할 때는 이렇게 덕트 다 올려주고요. 뭐 고정성이 뭐 딱히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스텔스 가오 이렇게 연장 기믹들 그 다음에 여기 날개 끝부분도 움직여지는데 여기 진짜 연장 기믹 미쳤습니다. 이렇게 연장을 또 시켜주네. 여기는 뭐 벌려줘도 되고 안 벌려줘도 되는데 이렇게 좀 해줘야
헬앤데븐 자세를 조금 더 멋있게 해줄 수 있죠. 그리고 팔 위로 쫙 들고 디바이딩 드라이버를 장착해 줄 수 있어요. 일단 손가락 먼저 빼주고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이 파츠 초록색 꾹 하고 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디바이딩 드라이버를 고정시킬 수 있는 이쪽에 홈 같은 거를 꺼내줄 수 있어요. 이게 스텔스 가오에 장착될 수 있게끔 해줬던 그런 부품인데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홈이 조인트가 나오게끔 해주고 안쪽으로 그리고 위에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딱 먼저 올리고 밑으로 딱 내려서 고정시켜주고 안쪽 끝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금방이라도 디바이딩 드라이버로 뚝배기 깨버릴 것 같은 그런 멋진 모습의 포즈 플러스 가오가이가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관절이 좋다 보니까 버티질 못하네요. 이거는 뭐 개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뭐 디바이딩 드라이버를 뭐 이렇게 장착할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근데 팔꿈치 안쪽 관절은 괜찮은데 이제 엔진 부위의 관절이 조금 많이 약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프로텍트 쉐이드 파츠 이런 식으로 꾹 안쪽 끝까지 밀어서 고정시켜 준 다음에 손바닥 정말 귀엽게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이펙트 파츠랑 저는 이게 못인 줄 알았는데 이 프로텍트 쉐이드 이펙트 파츠를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파츠네요. 굉장히 번거롭긴 번거롭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넣어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딱 네 군데 조인트에다가 맞게끔 이런 식으로 딱 껴주면 프로텍트 쉐이드 이펙트 파츠까지 이게 있고 없고가 진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디테일은 굉장히 많이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파츠인데 저는 이렇게 좀 번거로운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 다음에는 동봉되어 있는 이 조그만 파츠랑 가짜는 베이스 딱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 팔 스텔스 가오에 장착했던 이 부품 다시 돌려서 빼준 다음에 딱 이렇게 껴주면 브로큰 매그넘 연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왜 베이스를 저런 식으로 밖에 안 해줬는지는 의문이지만 그래서 뭐 포즈 잘 하시는 분들은 뭐 브로큰 매그넘 연출 되게 잘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뭐 포즈 고자기 때문에 대충 이런 식으로만 브로큰 매그넘을 연출해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빼먹은 것 같은데 이렇게 윌라이프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가위가가 들 수 있게 손가락 파츠도 따로 동봉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포즈 플러스 가오가이가 합체했을 때는 약 1,005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머리까지는 약 25cm 정도 그리고 스텔스 가오까지는 약 27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초합구몬 가오가이가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확실히 올드한 디자인이긴 해요. 하지만 원작 중시는 저는 초합구몬 가오가이가가 확실히 잘 따라해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요새 세대에 맞게 조금 더 멋있고 세련된 디자인 리파인을 가진 거는 확실히 포즈 플러스 가오가이가가 진짜 넘사벽으로 조금 멋있게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도 확실히 초혼만의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센티넬 제네식 가오가이가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이제 제네식이랑도 비교를 딱 해보면 토아쿠몬도 그렇고 제네식 같은 경우에도 되게 삐죽삐죽 뾰족뾰족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포즈 플러스는 조금 뭔가 둥글둥글한 그런 느낌이 많아요. 특히 상체에서 라이너 가오도 조금 둥글둥글해졌고 특히 이 갈레온의 갈기는 확실히 조금 많이 뭉퉁해지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철기교 빅토리 세이버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진짜 움직일 수 없는 거의 강제 스태츄. 그 다음에 극한의 가동성을 가지고 있는 포즈 플러스 가오가이가 가격은 확실히 이놈이 더 비싼데 확실히 저는 이렇게 뾰족뾰족하고 조금 샤프한 맛이 조금 더 멋있게 느껴집니다. 가오가이가도 충분히 멋있어요. 근데 너무 조금 동글동글하지 않나. 확실히 저런 빅토리 레오 떡대에서 나오는 그런 포스가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가동은 되긴 돼요. 버티질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는 포즈 플러스 가오가이가에 대한 리뷰였는데요. 저는 사실 가오가이가가 이렇게 땅치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물론 개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관절이 부드러운 부분들이 존재를 했고요. 왜 다른 곳은 라쳇 관절이지만 여기는 라쳇을 안 넣어줬나 조금 의아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팔을 움직여줄 때 이 라이너 가우를 고정해주는 이 세 개의 조인트 부분들이 고정성이 저는 그렇게 많이 좋다고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이것도 물론 개체 차이가 있겠지만 그리고 조금 둥글둥글해지고 조금 뭉퉁해진 그런 호불호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리파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것만 아니라면 진짜 가오가이가 자체를 이렇게까지 가동을 시킬 수 있구나, 정말 포즈에 신경을 많이 썼구나, 정말 포즈를 극한으로 올릴 수 있는 설계에 신경을 많이 썼구나, 너무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지 기대 이상만큼의 그런 제품은 아니었던 그런 것 같고요. 저는 정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건지 초합구몬 가오가이가의 그 구수한 맛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포즈플러스 가오가이가 진짜 멋있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가동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이만한 제품도 없을 것 같지만 저는 가동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서 포즈 잘 잡으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최고의 제품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포즈플러스 메탈 시리즈 용자왕 가오가이가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